탄핵은 비극입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시기는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겁니까?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 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나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입니다.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의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의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맡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 토론도 제대로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직무상 양심을 가지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정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또다시
증인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반복해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합니까? 벼룩도 납작이 있는 법입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적각 추진한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입니다.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국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639만 명의 유권자들이 적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업무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불출석한 정인들을 고발하거나 급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